Times. 네, 머피랩 335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335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퍼지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체리입니다. 체리.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피랩으로 넘어왔는데요. 네. 지난 시간이 일반 커스텀샵, 이번이 머피랩. 네. 머피랩이 요새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커스텀샵을 약간 뭐랄까 성에 안 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또 머피랩도 갈 거면은 아예 울트라 헤비 이런 걸로 가야지 이제 머피랩에 좀 진가가 드러나지. 울트라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가서 보면 디테일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약간 멀리서 봤을 때는 새걸, 전혀 새걸. 티가 안 네. 나기 때문에 네. 그 뭐 무대 위에서 올라가 있는데 관객이 보고 예쁘다 할 정도는 아니고 아니요, 예. 내가 눈앞에서 보고 예쁘다 할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이 머피랩은 돈을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머피랩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감이 달라진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울트라이비로 가면은 무대에서 쳐도 관아 머피다 약간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아니 요즘 내가 가봐 있으니까 약간 서로 우와 머피다 누가 우리 야 저 머피 말하죠 그럼 진짜 그런다고 그럼 근데 울트라이트까지 왔어. 그 몰라 새 건가? 야 머피네 이제 여기까지 와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와야. 이게 이제 돈을 드리는 거에 따라 10m에 한 200만 원씩 올라가. 와. 이게 메타당. 예, 네, 메타당 가격. 200m, 200만 와, 디테일은 좋아. 그러니까 예쁜 건 알겠는데 울트라헤비 가려면 이거보다 600만 원 더 줘. 600을 더 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서재페 서울 재즈 페스티벌 갔는데 브루노 마스가 예를 들어 나왔어. 브루노 마스 기타리스트가 머피랩을 들고 나왔어. 그러면 딱 뒤에서 관객들이 우와 어? 우와 머피야. 와 이거 그지. 진짜 얼척 없다 진짜. 그 정도로 이제 랠릭이 얼마나 멀리서 보이느냐가 이 가격 책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울트라이트도 가까이서 보면 예쁩니다. 나만 예뻐.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촬영 초창기에 2010년도 전에 네네. 그거 진짜 이게 335인데 김현 PD가 많이 낡은 걸 갖다 갖고 왔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리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친구 걸 빌려다가 이거인 척하면서 이제 리뷰를 했는데 아 진짜요? 네, 새거인 척하면서 했는데 촬영을 어차피 촬영을 해보니까 완전 낡았거든요. 촬영해보니까 새거야. 그게 무슨 말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울트라 정도 아니면 카메라에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울트라로 가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는 랠릭이 된다. 지금 여기 한 지금 1m 정도 떨어졌잖아요. 새거예요. 새거. 맞습니다. 제게 이제 335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88년산이랑 89년산 이제 5구 레스폴이 있는데 걔네들이 딱 요 정도예요. 그렇죠. 오케이, 왜냐면 이제 세월에 따라서 여기 이제 가니까. 그렇죠. 걔는 랠릭 된 걸 산 게 아니라. 네, 걔는 진짜 그냥 낡은 거. 낡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울트라 라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가야 보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냥 라이트거든요. 네. 그냥 라이트는 그냥 여기서 우리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헤비가 된다. 그럼 이제 건우랑 최피님도 다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울트라 헤비가 된다. 와 머피다 저 무대. 그래서 가격 확 뛰는 거예요. 네, 난리 원래 울트라 헤비로 갈 때 이렇게 하고 울트라 헤비에서 이렇게 한번 더 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값이라고. 와, 나 이래요 이런 멘트 칠 거라. 아, 나 갑자기 자괴감이 확 드네. 2m, 5m, 20m, 100m. 아, 뭐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네. 아, 그러면 이제 헤비 에이즈들은 100m까지도. 100m까지도. 머피다 티가 납니다. 그러라고 돈 쓰는 거니까. 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선이 근데 진짜 이쁘게 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갈라짐이 정말 디테일해요. 넥쪽이랑 이렇게 뒤도 한번 넥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요? 넥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넥 안 잡힐 넥이 진짜 자글자글합니다. 자글자글하게 안 잡힌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촬영해서 최 PD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이거 폰으로 찍어 나오죠. 자, 이 자글자글함 라이트라 그게 30cm가 한계라니까. 자 이렇게 봐. 여기 보이죠, 여러분? 요 정도입니다. 이 바디. 정도 가까이 와야지. 난 바디 한 번. 난 바디의 이 성관계 이쁜 것 같아. 그렇죠. 이런 거. 제이미 바디. 여기 쫀쫀하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형도 했잖아. 야 머피다. 야. 야 머피다. 요 정도입니다. 이쁘다. 요 정도.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961만 원. 네. 지난 시간과 크게 가격 차이가 안 나죠. 네.
자, 이 6위를 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6위를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 머피랩이 아니었던 6위 2021년도에 했던 거였는데 이때 은총 씨와 함께 했었어요. 81.33 나왔고요. 선생님은 초보자용 335. 은총 씨는 내가 네 고조할 뱃벌이다. 저는 힘을 숨긴 할아버지 힘순할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또 6위를 언제 했냐면 64를 좀 많이 했었고 그죠. 네, 그다음에 6위는 이 64는 84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최고 점수였고요. 이것도 울트라 라이트였는데 점수 자체가 정말 높게 나왔던 게 머피랩인데 가성비도 좋고 사운드도 좋고 약간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 그때 제가 진짜 흥분했었어요. 소리가 엄청, 너무 좋아서. 은총 씨는 그때 38점. 이거 사가시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6일은 올해 4월에 있었던 6일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네. 이거는 머피랩은 아니었고요. 80.33 선생님 돈값 합니다. 은총 씨는 재즈 블루스 펑크 락 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능 남자 네. 중중자중 중중자중 데리브라더러버리를 보이 네. 저는 상향평준화 네. 이렇게 한 줄 평이 나왔던 6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961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105.5cm 네. 무게는 3.51kg 두께는 40x50 12프레트 뒷둘레는 79mm입니다. 네. 지난 시간이랑 스펙 자체가 거의 뭐 무게도 거의 가벼운 게 너무 큰 장점이고 네네. 12프렛 뒷둘레는 80에서 79로 아주 살짝 더 가늘어졌어요. 네네. 바디는 3플라이 메포메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그대로 사용되어 네. 있고요.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60th C쉐임 넥이고요. 클러스는 싱글라인 싱글 더블링 튜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싱글링 아니고 지난 시간은 싱글링이었죠. 싱글링이었죠. 네. 이번 더블링이고요. 나일론 너트에 42.85mm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5cm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 들어가 있고요.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에 3웨이 스위치 크래프트 조작부가 달려 있습니다.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 바틀 피스 부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그 저번 시간 오브보다는 확실히 넥감이 얇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데 약간 좀 동그랗고 좀 더 도톰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좀 얇다고 느껴지실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50th 라운디드 넥이랑 슬림 테이퍼 60th C쉐임 넥이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네네네. 뒷둘레는 1mm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손에 감기는 느낌이 네,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게 네. 좀 납작한 느낌이 있습니다. 얘는 기름이 그새 많이 들어왔죠. 네. 네. 확 들어오네. 확 오죠. 네. 출력도 훨씬 좋아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오와. 제가 약간 조절을 해볼게요. 일단은 네네네. 같은 볼륨이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고 네. 너무 저거 하면은 근데 네 좋습니다. 네네. 그렇네요. 네. 확실히 근데 출력이 더 세요. 제가 이것도 어택을 좀 줘볼게요. 컴프감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은 이게 날카롭게 웽 하고 말렸는데 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고음에서 해도 느낌이 좀 달라요. 네. 느낌이 확 다르네요, 진짜. 칼로리가 더 높은 느낌이죠, 사운드가. 칼로리가 높은 네. 사운드. 그죠? 그 에어프라이어 할 때도 그냥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튀김 넣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전 기름을 살짝 바르거든요. 기름을 발라서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느낌이 좀 식용유를? 있어. 식용유를 표면에다가만 네. 살짝 이렇게 발라줘도 튀김이 좀 더 기름 튀김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렇군요. 아, 어쩐지 네. 최근에 갑자기 에어프라이기로 갔는데 에어프라이기 하는데 이게 에어프라이기로 해도 맛있다고 너무 튀김 느낌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맞나? 아까 이랬는데 그래서 좀 기름 스프레이나 위에다 기름 좀 발라서 해도 너무 확실히 네, 그게 좀 기름 맛이 좀 더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앞으로는 기름 좀 발라서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는 평양면옥이 될 수 없네요. 제가 이번 시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오구 했을 때는
평양면옥이다. 논현동에 있는 그 면수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면수 기본이 아니라 일단은 고기 베이스는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더 쳐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죠? 또 담백한 느낌도 있죠. 네. 바로 펜도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펜도로. 맛도 있고 뒤에 그래도 깔끔하게 쫓아오는 또 맛도 있고 야, 이게 좋네요. 그 울림도 좋고요. 네네. 공명감 좋고요. 자 이걸 또 네, 가봐야죠. 보겠습니다. 올려보. 오. 그 밑단이 그리고 개인 할 때 이렇게 우와 그 진한 맛이 진한 맛 약간 우레옥 느낌이 살짝 우레옥 계속 머릿속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어디 먹으면서 어느 가게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형님과 저랑 생각 약간 좀 통했어요. 저는 어차피 우레옥 계열인데 저는 봉피향의 생각이 났어요. 아 봉피향 그렇죠. 진한 육향 아 그렇죠. 이 진한 육향이 나는 그치. 이거보다 좀 더 우레옥 그러니까 좀 더 기름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봉피향 정도에서 타협을 합시다. 네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타협하는 거 웃기긴 한데 어쨌든 육향이 굉장히 진하고 네. 기름은 많은데 담백한 맛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네. 나눌게요. 뿅.
평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 고기긴 고기인데 6일이잖아요. 네. 네. 어, 두 달 드라이에이징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아, 두 달. 드라이에이징. 아, 61일. 아, 좋습니다. 61일. 네. 아, 드라이에이징. 아주 좋네요. 이거 진짜 고기색인데 빨갛고 지방 야, 노랗고.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이징 제대로 해 가지고 육자 고기 육자 아니야, 이거. 좋아요. 네. 은중 씨. 저는 뭐 똑같이 봉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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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시간은 상양면허. 아, 김승희 봉피앙.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저 휘발유보다 예. 빨리 가는 전기차라고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원하는 연료를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듣고 싶은 거 아무렇게 넣고. 네, 좋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0점.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 평균 79점입니다. 점수가 78, 79, 80. 덜 뛰는 게 없죠. 그렇죠. 보통 옛날에는 막 우리 78, 79, 은총씨가 나 혼자 막 85, 84. 막 이러고 말했었는데 지금 막 그러진 않고요. 네, 79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구 6일 33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5구인데 5구에서 이제 머피랩으로 들어갑니다. 워터멜론 레드 라이트 에이지드예요. 이건 또 355잖아요. 또. 네, 그렇죠. 워터멜론 요거는 355고요. 워터멜론 레드니까 빨간 수박? 빨간 수박 라이트 에이지드. 근데 진짜 저 그 워터멜론 색깔 저거 아닌가요? 수박 속색 좀 드리고. 수박 거. 덜 익은 수박 속색.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워터멜론 이게 라이트 에이지드가 그 머피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박을 얘기하는 건가 봐. 수박이 좀 덜 익은 라이트 에이지드. 예, 덜 익은 수박색. 워터멜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초록색 수박 색깔은 저건데 그거 말고 약간 특이한 수박 중에 저 색깔이 엄청 단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어요. 덜 있어. 익은 수박 빨강. 네.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 워터멜론 레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